그러니까 화천의 산골 이야기입니다. 아, 이번에는 저희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식물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노랗게 피는 키가 한 2m 정도까지 큽니다. 2m 이상 크는 것 같아요. 뭐 마타리. 마타리라는 그 약초입니다. 야생화죠. 마타리라는 야생화.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요거는 참치꽃입니다.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요게 이제 선학초라고 하는 집신나물이죠. 봄에 어린 소는 나물로 먹고 전철을 약용합니다. 요것도 이제 키가 뭐 지금 나보다 더 컸는데 왕꾸들빼기. 왕꾸들빼기 잎을 고기와 싸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이 해독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말벌에 쏘인다든가 할 때 이 진액을 발라주면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요거는 슈퍼 도라지. 꽃이 지금 많이 지고 있네요. 제가 꽃을 보려고 여기다가 가까이 좀 심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활나물. 열매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활나물이라 하는 그 약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화분에다 심어놓은 건데 이건 물풀의 나무. 또 요거는 나도 송이풀. 아직 꽃이 피지 않았네요. 나도 송이풀이라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까치수염. 하얗게 꽃이 폈었는데 이 꽃이 다 졌네요. 씨앗이 맺혔네요. 요거는 이제 범부채. 범부채도 꽃이 다 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열매가 달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요 껍질이 다 터지면서 까만 씨들이 포도송이처럼 달려있죠. 요건 개똥쑥. 뭐 그냥 여기저기 막 자랍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한 번은 심어놨죠. 처음에 한 번 심어놨는데 자동으로 여기저기 떨어져서 자라고 있어요. 개똥쑥. 참치. 이거는 치커리 한 종류인데 뭐 심지도 않았는데 계속 나오거든요. 매년 나오대요. 올해는 꽃도 피고 뭐 씨가 있으면 다 받아서 한번 내년에 또 심어봐야지. 민들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이. 그 다음에 이거는 질경이. 질경이고 토끼풀 뭐 역귀. 이거는 엽기죠. 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찾아서 내가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닭주가리죠. 닭주가리 열매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동초.
이게 넝쿨 타게 올라가게 해주면은 잘 자랍니다. 여기는 제 텃밭이죠. 뭐 토마토, 방울토마토도 자라고. 이거는 찐득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혈액순환 혈압에 좋죠. 찐득찰. 뭐 그냥 풀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좋습니다. 땅콩도 있네요. 땅콩도 있고 도마도도 있고 부추꽃이 화려하게 폈네요. 부추꽃. 이거는 초석잠이라는 거. 초석잠이라는 거. 이건 당귀. 뭐 아욱. 꽈리. 바드등나물. 아, 요거는 비비추 꽃이 지고 이렇게 열매가 달렸습니다. 씨앗이 이 안에 들어있죠. 아, 이제 아직 꽃이 피고 있네요. 요거 밤에만 피는 꽃. 야화. 달마디 꽃이라고 하죠. 아직 지지는 않았네요. 찐득철. 뭐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온갖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길을 좀 넓게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풀이 너무 자라서. 뭐 엉겅퀴도 이렇게 키가 높이 컸네요. 2m가량 컸네요. 늦게 자라놓은 엉겅퀴는 이렇게 늦게 꽃이 핍니다. 찐득철도 이렇게 지금 꽃멍어리가 졌네요. 아, 찐득철이 아니구나, 이거는. 찐득철이 아니고, 곤드레. 곤드레 나물입니다. 곤드레 나물. 이건 박쥐가리. 박쥐가리. 박쥐가리 열매. 이런 경우는 열렸습니다. 풀은 뭐 제초제를 뿌리지 않으니까 저희가 제가 손으로 뽑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뽑아도 금방 뒤돌아서 나오니까 2000평을 내가 혼자서 집사람하고 둘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어, 왜 한우에까지인데 거기는 들어가 본 지가 오래됐어요. 너무 흐리우거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게 곤드레나물 꽃입니다. 요거는 돼지풀이라는 건데 번식력이 엄청나요. 씨가 거의 먼지예요. 먼지 털리면은 이게 엄청납니다. 주변에 유해식물이죠. 보이는 족적이 뽑아버려야 됩니다. 외래종 유해식물 엄청나게 뽑았는데 엄청나게 또 올라옵니다. 하여간 사람의 손이 안 가는 곳이면은 뭐 사정없이 나와요. 요거는 우슬. 마디가 뼈에 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슬이라고 하죠. 뼈에도 좋습니다. 요건 이제 오리나무. 오리나무 잎. 올해는 올해 오리나무에
엄청나게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여기 이제 벌통도 저렇게 놓고 키우고. 여기 우유를 한번 좀 올라가 볼까요? 풀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아유, 뭐, 장난합니다. 정리를 한다고 좀 했는데도, 지금 뭐, 이게 지금 곰치가 꽃이 폈는데, 완전 풀로 덮여있네요. 올해는 꽃이 참 많이 폈네요. 씨앗을 좀 받아가지고 번식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요거는 참마입니다. 뭐 자연적으로 그냥 씨가 떨어져서 심지도 않았는데 자라요. 요 환삼덩굴. 꽃층층이. 여기 방울방울방울 보이는 거. 큰 배무. 노랗게 지금 변했는데. 큰 배무 씨앗이 주렁주렁주렁 달려있네. 요거는 저거. 지방울넝쿨. 지방울넝쿨이죠. 열매가 지방울처럼 생겼어요. 지방울넝쿨. 요거는, 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요것도 자막으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잘 아시겠죠. 쌀이나무. 쌀이나무 꽃이 이렇게 피고 지고 있습니다. 쌀이나무. 아, 참치가 꽃이 엄청 많이 피었어요. 이렇게 한 대 모아서 피면은 이 가을꽃, 가을꽃이 참 예쁩니다. 아, 여기 더덕도, 더덕꽃 하나 피었네요. 더덕이 이렇게 참치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꽃이 폈다 지면은 이렇게 이제 씨앗이 달립니다. 씨앗 열매가. 여기는 더덕을 뿌렸는데 풀을 뭐 몇 번을 뽑아줬는데도 이게 풀로 다 덮여버렸어요. 얘는 포기 상태입니다. 어휴,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풀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아침이라 풀에 이 물방울이 쪽쪽 막혀서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옷이 다 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또 많은데 요거는 이제 한번 다음에 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